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복부 CT 결과를 보겠습니다. 피하 지방이 210이고 내장 지방이 146 정도인데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 146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내장 비만도 문제가 되지만 피하 지방도 상당히 많으신 편이세요. 고루고루 많군요. 네,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동반해서 같이. 저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김경민 씨도 체질량 지수가 25.3으로 증가돼 있어서 비만 범주에 들어가시고요. 허리 둘레 95.5cm입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고요. 다음은 이제 CT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옆에 이제 KCM 씨의 어떤 그 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네, 많이 이제 틀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민 씨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194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지금 피하 지방에서도 차이가 예. 상당히 있고요. 피하 지방보다는 이제 내장 지방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내장 지방. 야, KCM은 내장 지방이 네. 거의 없어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내장 지방에 대한 어떤. 4배 가까이. 앰뷸런스 불러! 우선은 체질량 주수가 20.9 정도로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요. 근육량하고 체지방량도 모두 표준입니다. 피검사상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이는 가장 많으시지만 젊은 남편들 못지 않은 아주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의 건강을 위협하는 뱃살. 건강하고 날렵한 내 남편의 몸을 위해 밥상을 바꾸자. 지방분해 좋은 위대한 밥상. 지금 국계입니다. 네, 공공의 저 뱃살을 쫙 빼드리고자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는요 지방 분해에 좋은 식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러분의 입맛 건강 그리고 보는 즐거움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위대한 밥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고요. 오늘 또 자리 배치를 보시면요 예. 노반장님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팀원들 먹여 살리랴 본인 배 채우시랴 정말. 예, 오늘 좀 색다른 변화 어떻습니까 카메가? 예. 아, 오늘도 개인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뭐 주제를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어. 개인전이고요. 네. 개인전이? 예. 다 쫓아올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 지방분해 도움을 주는 오늘 위대한 밥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방분해에 좋은 위대한 밥상 양파. 양파가 몸속 지방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네, 양파에는 체지방을 낮추는 그런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퀘르세틴 성분으로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분화 세포의 숫자를 줄여주어서 지방 세포 수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알릴설파이드라는 매운맛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그 합성하는 효소를 낮춰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콜레스테롤 배설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낮추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자, 이제 뭐 본격 메뉴를 시식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특별히 맛보기 메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건가요? 네, 오늘 특별히 그 준비한 맛보기 메뉴는 바로 양파 칵테일입니다. 양파로 칵테일을 이 뭐 술하면 우리가 뱃살, 특히 체지방을 늘리는데 이 술이 아주 그 최대의 적이지요.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셔야 될 경우에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양파 칵테일을 드시거나 또는 양파로 만든 안주를 곁들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양파 맛도 좀 보시라고 양파 칵테일을 미리 맛보기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브라보! 양파 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래요? 네. 어머, 저 부부 러브샷 이거 웬일입니까? 아이고. 양파 칵테일. 숟가락 돼가지고. 어떠세요, 실제로 어떠세요? 느낌이? 끝맛이 살짝 납니다. 끝맛은 양파 맛이 나는데요. 네. 이 키위하고 섞여가지고 묘한 네. 제 4차원적인 맛이 나는데요. 레몬. 저는 레몬이랑 섞여가지고 양파 맛이 거의 안 나요. 네. 굉장히 그 프레쉬한 맛이. 그래요. 상큼해요. 자, 지금부터 양파로 만든 최고의 밥상 3종 세트를 공개합니다. 벗기면 벗길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롭고 놀라운 양파의 힘. 밥상 하나.
양파를 채썰어 팬에 올리고 설탕과 함께 휘휘 저어가며 30분가량 은근한 불에 졸여주면 윤기가 자르르르르 양파잼 완성! 그리고 갓 구운 빵에 양파잼을 듬뿍 발라 한입 베어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양파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 양파잼 토스트! 밥상 둘! 각종 재료와 밥을 살짝 볶아서 동그랗게 자른 양파 안에 쏙쏙쏙 넣어 팬에 노릇노릇 구워내면 양파의 도발, 양파 요리에 떠오르는 신인 양파 롤! 밥상 셋! 신선한 양파를 송송 채썰고 각종 채소를 먹기 좋게 손질해서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에 조물조물 버무려낸 군침 자극 핵폭탄! 알싸한 양파 겉절이! 육즙 가득 고소한 차돌박이가 양파 겉절이를 만나 환상의 궁합을 뽐낸다! 입맛 착착 당기는 한국인의 맛! 온몸을 녹이는 닭살 커플! 양파 겉절이와 차돌박이!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선 이 참 저 이 위대한 박사님이 바뀌면서 아주 좋은 그 코너가 생겼어요. MC가 먼저 맛본다. 당당하게 한번 음식을 향해서. 자, 안녕하십니까. 예, 가볼게요. 예. 이건 뭐죠? 이게 예? 지금 양파잼과 토스트. 양파잼? 예. 양파잼과 토스트. 토스트. 지금 이게 예. 양파로 만든 잼입니다. 예. 예. 그걸 발라서. 발랐고요. 예, 발라있어요. 한번 맛해보세요. 양파 생으로 보면 좀 독하잖아요. 네. 약간 좀 강하잖아요. 근데 한번 불에 데치면 굉장히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거와 아주 그 상큼함이 합쳐 있어. 한번 데친 거와 상큼함이 합쳐 있어요. 주영훈 씨 지금 꼴다 삼키셔가지고 잠시만. 야, 여기 선을 넘어오니까 이제 코가 진동하네. 야, 선이 어떻게 여기 지금 저 양파 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야. 양파 롤은 강병규 씨가 강병규 씨가 시원하게 한번 조리를 해주세요. 야, 양파를 충분히 예쁘게 싼 다음에 볶음밥, 새우를 넣고 볶음밥을. 그냥 보세요, 보시라고요. 그냥 이거는 뭐 잘라 먹을 것도 없어. 야, 이거 양파 같지가 않아요. 양파 롤인데 양파 같지가 않아요. 차돌박이 이게 지금 고기의 차돌박이. 양파 고치. 제일 좋아하는 고기예요. 완전 오늘 내 생일이야, 뭐야, 이거. 그냥 맛이 있다 없다는 표현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우리 저기 지금 조리사분은 음식 만드는 것보다도 강병규 씨가 실기해서 오늘은 저희가 양파로 만든 이 세 가지 음식을 아주 즐겁게 또 맛을 봤습니다. 예. 자, 이 음식을 걸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퀴즈를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맛있는 밥상을 동시에 맞춰야 먹는다.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쪽 테이블로 이동. 맞힐 경우 맛있는 밥상. 못 맞추면 배고픔의 고통. 순간의 선택이 밥상을 좌우하는 맞춰야 먹는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네. 예. 양파로 지방 분해 효과를 보려면 생으로 먹는 게 좋다. 맞으면 빨간 식탁, 아니다 파란 식탁.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생으로 먹는 게 좋다. 그죠?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정답을 알고 보면 약간 허무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시간 제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끝! 자, 김경민 씨, 김나영 씨, 케이 씨의 빨간색 쪽으로 가볼게요. 생으로 먹어야 된다. 주영훈 씨, 이은기 씨, 그리고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죠. 그래요. 왜냐면